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 당뇨병,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 여러 병 있을 텐데 이제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 거칠 걸 거쳐야만 이제 나중에 당뇨병 강의할 때, 불면증 강의할 때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영적 에너지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영적 에너지는 인간의 에너지가 아니고 초인간적 차원의 초자연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 영적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도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건 뭐,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어떤 영적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돌을 닦는 사람들, 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영적 에너지 중에서 여러분 사람 몸이 공중에 떠봐야 뭐 합니까? 사실 그렇죠. 영적 에너지 중에서 가장 귀중한 한 영적 에너지가 뭘까요? 그것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예요. 그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또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그 병을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회복시켜서,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서,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을 공중에 띄운다든가, 그거 100번 해봐야 뭐, 병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남들에게 이렇게 희한한, 좀, 이상한 현상을 보여줘서 남들이 이렇게, 야, 그 사람 대단하대 하는, 뭐, 그런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 에너지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이런 소위 힘, 에너지를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 또는 정신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정신력, 그러면 정신의 에너지이다는 말인데, 문제는 이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정신이 뭐예요? 그 정신이란 말이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절해서 쓰러지면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런데, 뭐 죽으면 정신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보고도 뭐라 그래요? 저 자식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그렇죠? 그 정신이 뭘까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정신을 한자로 쓰면 정신, 써놓고 보니까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야, 신. 신. 신은 어떤 존재예요?
초인간적, 초자연적 존재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력, 그러면, 누구 에너지란 말입니까? 신의 에너지란 말입니다. 아, 그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고요? 아, 이 정자, 이 정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 신에도 여러 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너 정신 나갔어? 저 녀석이 정신 나갔더니 이제 좀 정신을, 뭐예요? 차리는 것 같다. 또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슨 호랑이한테 물렸어요? 암 호랑이한테. 아, 아남동 호랑이 물려, 암 호랑이. 그래서 암 호랑이 같은 이런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 차리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항암 치료받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 뉴스타트를 해.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정신 있어 없어? 정신 없습니다. 뭐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봐라, 이 주사 맞아봐라. 정신 없어요. 드디어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아 정신이 들어. 이야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정한신이다, 정신은. 그러면 이 정자가 뭐냐 하면 가장 정성스럽다 할 때 저 정자를 씁니다. 정성, 정성껏 한다. 그런데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 정신이다. 야,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은 좀 괜찮은 신이에요? 시시한 신이에요? 괜찮은 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정미소 그러잖아요. 정미소에 이제 가서 쌀을 빻거나 밀을 빻으면 가루가 나옵니다. 그 가루가 많이 정제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주 곱고 부드러워요. 자,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신. 그 다음에 정결하다 할 때 정절 쓰는데 가장 깨끗한 신. 그 다음에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이래요. 그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 정신할 때,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정신님이요. 그래서 신에는 이렇게 최고로 좋은 정신님도 있고, 그 반대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반대 신들. 악신, 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잡신들은, 님이라고 붙이지 말고, 뭐라 붙여야 되겠습니까? 예, 잡신, 잡신놈들이라 그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좋은 영적 에너지는 정신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 정신력은 진, 선, 미,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정신 없는 잡신든 사람들이 뭐예요? 막 거짓말하고 사람 사기치고 속이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정신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뭐예요? 잡신의 지배를 받든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은 못하고 계속 막 이것저것 막 잡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누가 그 잡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잡신놈들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신이 들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내 가슴에 올바른 뜻, 좋은 뜻을 품느냐, 여러 가지 잡념을 품느냐, 부정적이고 그런 잡념을 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 정신 에너지와 잡신 에너지.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은 성경으로는 성령이라 그럽니다. 성령. 그 다음에 잡신을 뭐라 불러요? 악한 영, 악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시킨 존재는 그러한 나쁜 영의 에너지, 부정적인 영의 에너지, 진선미가 아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고 싶고 복수심에 불타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런 화를 내게 하고 이런 잡신들의 지배가 너무 커서 결국 내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 아주 나쁜 파로 만들어서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나쁜 파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 유전자를 결국 변질시키고 결국은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신 중에 그 좋은 뜻 중에 가장 좋은 뜻이 어떤 뜻이에요? 정신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정신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져주고. 그게 사랑.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 이야말로 내가 그런 사랑을 내 주위 사람들, 상대방에게 실천할 수 있을 때야말로 내가 최고의 정신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잡신적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맨날 탐욕적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그래서 자기 뇌파가 항상 뭐예요? 베타파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잡놈들이라고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잡년들이라고 그래요. 네. 정신 없는 사람. 그 참, 우리말에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정신을 올바로 차린 사람은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우리 인간에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그 정신의 주인 되시는 뭐예요? 바로 정신님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뭐예요?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았다고요. 그래서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정신이 문제예요. 올바른 신, 정신을 가졌느냐, 못 가져.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성경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도 한국에 들어온 일도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온 거는 뭐 15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 죽으면 다 지옥 갔나 그럼? 아니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안 들어와도 정신 차리고 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네. 교회 댕겨도 정신 없는 놈들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게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걸 아셔야 돼. 문제는 뭐가 중요하구나?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냐? 정신이다. 이 정신을 가지면 내 유전자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이 암이라는 호랑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이 들어오면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내 의지로는 못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것은 뭐만 받아들이면 돼요? 정신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한국말이 이거 외국말에 이런 말이 없어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뭐요?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정신이 뭐요? 돌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신 잘 알아요. 예. 네. 예. 네. 정신을 뭐요?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들어가는 말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의 백성들입니다. 박수! 영어에 이런 말 없어요. 영어 이름으로. 우리 사람들이 정신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석구석에 정신이란 단어를 박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보세요.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은 어떤 습관이라고요? 아무거나 막, 아무거나 막 먹는다 그랬는데 저게 한자 빠져서 사실은.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거는, 그건 정신 없이 무엇으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잡신으로 먹는. 그래서 정신없이 처먹을 때는 무슨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거를 걸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개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걸신 무슨 신 무슨 신이가 잡신들 놈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최고의 신은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박수. 와.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교회 안 하고도 돼. 아시겠죠? 정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정신님을 가장 이제 잘 배우면 그 정신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은 그것은 정말 진실한 것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정말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선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야말로 진짜 뭐예요? 아름다운 거고. 그 진선미가 다 패서 섞여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말.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절제하면서 내 건강에 적당할 만큼 먹으려면 내가 항상 뭐를 차리고 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정신없이 먹다 보면 과식이야. 예.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식, 과로. 예. 네. 네. 그래서 보세요. 심지어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정신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정신 없이 처먹는 사람들도 꼭꼭 씹어 안 씹어. 안 씹어요. 예. 자, 그 뉴 스타트는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정신 차리면 뉴 스타트가 되고, 예. 예. 그 정신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정신. 이게 이제 좋은 거. 아, 멋있습니다. 정신.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정신의 본질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그리고 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신의 힘, 정신력 때문에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정신이라면 그 정신이 뭐예요? 정신 없어지면,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착하게 잘 살다가 정신이 나가.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고 살아 있어도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 없다 그래요. 정신 나간 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신 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뭐예요? 죽은 자라고 불러요. 그 죽은 자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살아 있어도 죽었다 그래요. 왜? 생명의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뭐니까? 정신이니까.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
오늘 저녁에 새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엇이다를 배웠습니까? 네? 정, 신, 이 바로 무엇이다? 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생명이다. 아, 그래서 이 정신력을 무슨 역이라고 불러? 생명력이라고 불러. 이것을 혹은 생기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없애고 오늘 저녁에는 무엇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예, 생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입니다. 그렇죠? 전기 나가면 핸드폰 죽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 그러면 인간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다시 주면 인간도 살아날까요? 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죽은 사람. 네. 어떻게 동의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둡다는 말은 빛이 없어졌다는 말이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일 텐데.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책에는 도대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왜? 죽은 사람 살렸대. 응. 그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댕긴다고 하면서도 죽은 사람 살아나냐고 물어보면 못 살아난대. 그런데 성경책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믿나? 그러면 성경 믿지요. 그래 놓고 그럼 죽은 사람 살아? 그럼 안 된대. 그럼 그 성경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지.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자,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예, 네, 사람 만드는 원료가 뭐예요? 흙이야. 원료가 흙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죽은 사람 화장해서 태워서. 해버리면 흙밖에 안 나와. 원래는 흙이에요. 흙에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그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 흙으로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유전자에다가 뭐예요? 생명을 보내주면 그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흙인데 우리에게 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그게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이런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그 생명이 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을 떠나지 말라. 또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지 말라.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방법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용서하자, 이해하자 할 때 내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왜? 그 원수를, 그 나한테 피해를 끼친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요. 왜? 조건적이면 사랑할,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적이면 안 돼요. 조건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 벌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용서하자.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가 안 꺼지고 어떻게 해요?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내 유전자에 나쁜 거예요. 미울 때는 뭐까지도 미워요. 벗어놓은 신발까지도 미워요. 아시겠죠? 목소리도 밉고 모든 게 다 미워. 그 미운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 유전자가 팍 꺼지는 거예요. 그 미움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려면 뭐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미움에 대항할 수 있고 그 미움을 쫓아내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정신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 왜 어떤 바람이냐면 옛날에는 우리 의학계에서 일단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면 그 거짓말? 무조건 하고 거짓말? 웃기지 마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뭔가 잘못된 거다. 근데 요즘은 의학계에서 그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 죽음이란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죽음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돼가게 됐냐면 과학적으로 지금 의학계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냐?
왜 죽은 것이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 제가 이과대학 땡땡,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 에피제네틱스처럼, 후성유전처럼, 이 새로운 과학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냉동생물학이 왜 생겼냐 하면, 죽은 동물들이, 이게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 뭐요?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뭐를 봤냐면, 이 금붕어가 꽝꽝 얼었는데, 녹으니까 뭐예요? 살더라, 이거예요. 물론 죽는 금붕어도 있어. 그런데 분명히 이게 얼어 죽었는데,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물고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제가 그, 이 냉동생물학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의과대학이 그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그 피츠버그 메디컬 스쿨이라는, 거기서 이제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거기 가서 저 KBS 취재 팀들하고 같이 가서 그 취재를 했어요. 갔더니 큰 개 있잖아요. 독일산 셰퍼드. 얼을 얽혀요. 그러니까 얼굴 얽히니까 개가 꽝꽝 얼어가지고 망치로 개를 개 허벅지를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꽝꽝 얼어. 개 심장 뛰게 안 뛰게? 안 뛰어요.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어요. 맥박도 없고 숨도 안 쉬고 그것도 완전히 죽었어. 죽었어요. 그래서 72시간을 얽혀놨다가 녹혀요. 슬슬 녹히니까 걔가 눈을 깜빡깜빡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도 사람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뭐예요? 없다. 이야, 이상하구나. 어떻게 살아날까?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캐나다 북쪽이나 이런 추운 지방에서 가끔 가다가 사고가 나요. 어린 애들이 뭐 밤중에 깨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뭐 엄마 찾으러 가다가 문 열고 밖에 나왔는데 밖에는 벌써 눈이 쌓이고, 거기 가서 눈에, 그래서 미끄러져서 눈에 쌓여서 죽어. 아침에 찾아보면,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는데 마침 그 병원에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살 수 있다고. 그 애기가 살아나서 테레비 방송에 나가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그랬더니, 많은 그 유명한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우리도 응급실에서 분명히 죽은 환자가 살아난 적이 뭐예요? 있다. 이래가지고, 야,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완전히 황당한 거짓말이지만은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의학계에서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이 살아난 그런 경우가 있거든. 다 보고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 온 세계 각
대학병원으로부터, 대학병원 아닌 곳은 잘 안 믿으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게 세계 각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뭐요? 살아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동 소생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이라고 불러요. auto resuscitation. 좀 말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동소생현상을. 뭐라고 바꿨게?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예. 네. 나사로라는 그 청년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생기적만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이란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을 사용하면 뭐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 37살 난 청년이 마약 사범에 걸려가지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수형에 처하고 나면 분명히 의사가 와서, 정식 의사가 와서 사망, 이건 사형 집행이 성공했다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확인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확인이 뭐예요? 물론 숨 안 쉰다, 혈압 재보니까 혈압은 없다, 맥박도 없다, 심장도 안 뛴다, 뇌파를 재보니까 뭐예요? 뇌파도 없다. 그 죽은 거죠. 그리고 눈 까서 어떻게 해? 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공이 이렇게 크게 열려 있어요. 그때 이제 의사가 열어가지고 이렇게 밝은 빛을 쫙 비춰주면 살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려졌던 동공이 오므려듭니다. 그런데 그거 안 오므려들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이 이제 완전히 완료가 돼가지고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의사가 사인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24시간 이후에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가족들이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은 냉동고에서 꺼내놨는데, 가족들이 뭐 시청에 갔다가 뭐 동사무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뭐 한, 거의 뭐 한 일곱, 여덟 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접수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신은 냉동고에서 나와서 뭐예요? 녹은 거예요. 그 가서 이제 그 지퍼백 있잖아요, 그렇죠? 비닐백 그 지퍼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보니까 아이 친구 그래서 온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게? 사람들이 반반으로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왜? 마약을 했으면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였으니까 뭐요?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 돼. 죽여야 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게? 죽었잖아. 죽었어. 그렇죠? 의사가 죽었다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또 죽이냐 이거야. 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어? 그걸 왜 또 사형을 왜 또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어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잘 살아보도록 우리가 격려해주자. 이래가지고 데모하는 거 점점. 그 친구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 모르죠 지금 마약. 자, 자 제가 이제 100번 이에 말로 얘기를 해봐야 실감이 확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 눈으로 한번 봅시다. 동영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동영상이냐면 이 미국에. 예. 미국 산들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캘리포니아 쪽 거기에 이제 보면 시에라 마운틴이라고. 근데 이제 그 높은 산에 사는 그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숲속에 사는 개구리들. 그 얘들은 겨울철에 이제 눈 왔다 얼었다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같이 얼어버려요. 그렇다가 봄 되면 녹아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신문사나 테레비 방송국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믿어. 안 믿어. 아무도 안 와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지역 주민이 그 개구리를 잡아다가, 아시겠죠? 그,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얽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녹이면, 과연 살아나는가를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개구리.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고, 네, 이거를 냉동고에다 갖다 놓습니다. The freezer is 냉동고 온도는 영하 8도랍니다.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그래서 놓고 이 사람들 다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밤새도록 얽혀놨는데 꺼내 보니까 어떻게요? 딱딱하게 얼었어.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심장도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완전히 죽었습니다.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녹여 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고속 촬영했습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두 시간 후에 두 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자, 어이구 눈 떴어요. 오, 오, 와, 오, 이야,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살아나서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Mortality might be ours. 수술하신 거야. 혈액순환 잘 돼. 수술죠. 여러분, 이제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꺼진 핸드폰도 전기가 다시 충전이 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꼭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도 이 생명, 진선미, 그 사랑이 들어가면 다시 켜져서 작동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런 꽃 같은 현상이 죽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요. 이야,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이란 게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이 없다면 뉴스타트는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위대한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생명이란 게 있구나. 이거를, 그래서 이 자연계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하늘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늘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모든 게 이 자연계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꽃을 통해서 하늘, 구름,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를 느끼게 해서 우리 유전자들을 다시 켜서 회복시켜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시면 지금부터는, 예, 무조건 하고 다 고마워야 돼. 네. 이 꽃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꽃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려고 쌍구야 그런 것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느끼면 아기에게 더 좋은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 갓난 아기들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된 아기일지라도 엄마를 알아보게 하려고 뭐예요? 아주 노력하죠. 그때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기가 자기를 알아보게 하려고. 깍꿍! 예.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마누야? 깍꿍!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우리 주위를, 주위의 자연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 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 유전자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내 건강 상태가 최상의 상태고 나를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런 거를 깨달으면, 인생은 감사투성입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더 아름답고, 야, 이게 진선미투성이구나. 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댕기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보이지 않는 그 정신에너지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공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한테 지금 뭘 주고 있는지 아나? 생명을 주고 있다. 좀 생명이 고마운 줄 좀 알면 얼마나 좋겠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처럼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서 투병하고 있을 때는 이런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조절하고 있고 내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의 방해꾼이 되지 말자 이 말이야. 생명의 방해꾼이 되는 건 어떤 식으로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돼. 미워하면 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나도 몰라, 나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를 옷이라고 입고 있는데. 아이고, 저 생기기네. 뭐, 이래가지고, 나를 모르는데도, 내가 괜히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 오래 살기 힘듭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 취미야. 아시겠죠? 우리가 옷 입는데도 취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괜히 남 옷 입는 것까지 간섭을 한다고. 그럼 이제 이런데 이제 특히 아까 우리 주사님이 브라질 얘기했지만은 브라질 같은 나라 가보면요 절대로 그런 거 상관없어 간섭 안 해. 그건 네 취미다. 네가 선택한 내 선택의 자유다. 그래야 좀 우리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암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마음 좀 편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그럼 암 환자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야 돼? 걱정 마.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나을 수 있다고. 뉴 스타트 가.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어떻게 뉴 스타트를 알고 나는 뉴 스타트 간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 자기 말대로 치료 안 받는다고 또 화를 내는 거야. 그 우리는 왜 그래요? 왜? 환자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결정권에 끼어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뉴스타트를 하면서요. 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 미국 가서 보면 최종 결정은 결국 뭐예요? 누가 하는 거다? 본인이 하는 거다라는 개념 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말리고 충고하고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뭐예요?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고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너의 결정을 엄마 아빠는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 이래 가지고 이 미국 이민 가 가지고 애들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학교 가 보니까 그렇거든. 한국 애가 학교 가 보니까 그 친구들 얘기한 거 다 들어보니까 최종 결정은 자기한테는 거야. 근데 자기는 최종 결정권이 있어 없어? 뭐 집에 가면 막 말 안 든다고 막 엄마가 결정하는 거 아빠가 결정해 주는 거 말 안 든다고 뭐 집 나가라 그래 사코 막 이러면 한국서는 그게 정상이니까 속이 안 상하는데 미국 가서 그렇게 되면요 애들이 확 삐뚤어집니다. 야, 우리는 이상한 부모들 밑에서 살았구나. 근데 그거를 부모한테 설득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부모는 한국 와가지고, 한국서 막 건너와가지고, 한국식으로 살고 있는데, 한인타운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그 2세들이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마약하고. 왜? 이 부모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가장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 없어져서 죽어버리면 즉시 부패 현상이 일어나요. 썩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절대 안 썩어요. 그런데 딱 죽었다. 생명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썩어요. 뭐든지 그래요. 왜 썩습니까?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썩어요. 그럼 왜 살아있을 때는 왜 안 썩어요. 부패 박테리아가 있어도 우리의 면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켜서 부패 박테리아가 맹렬하게 번식 안 하면은 안 썩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썩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썩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냉동했을 때죠. 왜? 냉동하면 부패 박테리아마저도 뭐예요? 얼어서 죽으니까. 그래서 냉동을 해놓으면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특히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아 죽어도 살 수 있구나. 나를 어떻게 해놓으면? 냉동시켜놓으면.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 냉동시키는데 4억 내지 5억 듭니다. 그래서 다 특수한 통 금속 탱크에 집어넣어서 아주 액체 질소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다 몸 처리를 하고 그래서 팍팍 물켜놔. 그걸 유지 관리 하는데 4억 내지 5억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불치의 병에 걸렸다. 아주 부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마 50년 후에 의학이 아주 발달해서 치료법이 나오면 그때 녹여서 그때 치료하죠. 야, 여러분, 저는 돈 있어도 그 못하겠어.
왜? 아니, 50년 후에 또 깨나 보면.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있어, 벌써요. 자기 아들도 다 죽고 오고. 그 뭐 살만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웃기는 일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죽은 것은 썩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 살아있는 거는 안 썩어요. 자,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 계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응? 계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계란 살았다! 손들어 보세요. 부끄러워 하지 말고 손들어 보세요. 계란 살았다. 예. 이 손 드신 분들은 계란 안 썩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죽었으니까 썩죠. 응? 계란 썩어요. 안 썩는 계란 있습니까? 계란 썩어요. 날씨가 찰수록 잘 안 썩지만은, 냉장고에서는 잘 안 썩지만은, 결국 냉장고도 오래 넣어놓으면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결국 썩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수록 안 썩고 더울수록 뭐요? 빨리 썩습니다. 예. 네. 자, 계란이 썩는 이유는 뭡니까? 네, 죽었으니까 썩.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그럼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계란 제가 한번 그려보죠. 계란이 감자가 돼버렸네. 자, 노른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게 뭐예요? 눈입니다. 저 눈이 뭐예요? 눈.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 유전자는 지금 현재 생명을 받지 못해서 꺼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 유전자 꺼져 있는 한 계란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저 계란 죽었어. 그러니까 저 계란은 상온에 한 며칠 두면 뭐요? 썩어. 썩어. 저 썩는 계란, 죽은 계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 썩는 계란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죽은 계란을 안 썩는 계란, 살은 계란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유전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생명을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생명 줄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생명은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 계란이, 이 계란 씨눈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 그렇죠? 그 여건이 뭐예요? 온도입니다. 이 계란 지금 생명이 안 와요. 안 와서 이거 밖에 오래 놔두면 며칠 놔두면 썩어. 자, 25도에서도 썩어요. 그렇죠? 25도에서도 썩어. 28도에서도 썩어. 30도에서도 썩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잘 썩어요. 그렇죠? 32도에서도 썩어. 35도에서도 썩어. 35도 정도 되면 버떡 썩습니다. 네. 36도에서도 썩고 37도에서도 썩어요. 38도 딱 되면 안 썩어요, 계란이. 그 더운데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아, 유전자 자술하지 말라니까. 생명이 오니까. 안 썩게 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은 계란을 살리는 것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38도가 되면 이걸 분명히 썩어야 되는데, 38도가 되면 생명이 쫙 오는 거예요. 안 썩어. 3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썩어, 안 썩어. 38도에서 일주일 같으면 그건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안 썩어. 열흘이 돼도 안 썩어.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이거 기적이 아니요. 이거를 생명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썩어야 될 게 안 썩는 거예요. 반드시 썩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안 썩는 계란이 안 썩는 이유는 저기 책상 위에 있는 계란은 썩어. 그런데 여기 38도에 있는 계란은 안 썩어요. 왜? 38도가 되면 뭐가 오기 때문에?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란에게 생명을 주려고 기다리는데 뭐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건이, 그 여건 중에 가장 귀중한 여건이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도가 몇 도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38도가 딱 됐다 하면 촥 영락없이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썩어야 될 계란이 며칠을 안 썩어요? 3주를 안 썩습니다. 그래서 21일째가 되면 폭폭 썩어서 냄새가 나야 될 계란이 뭐라 그래요? 삐약!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 썩은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죠? 21일 동안에 이 계란이 안 썩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안 썩기도 안 썩었을 뿐만 아니라 삐약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뉴 스타트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암을 치료할 수 뭐요? 없지만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인간의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확실히 해요, 안 해요? 예. 네. 아, 이거, 뉴 스타트는 이런 면에서 엄숙한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에게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와. 참,
나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있는 동안 생명이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다시 뭐요? 켜줘서 놀라운, 이거 뭐 약 먹은 것도 아닌데 뭐예요? 유전자가 켜져서 인간적, 현대의학적, 과학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계란은 38도가 돼도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온도가 안 맞고 그러지 말고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고 그러라 그렇지 하잖아요. 왜 생명을 자꾸 이자뿐어? 좀 생명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죠. 그 생명이 안 와요. 그 계란에는 희한하게 같은 38도인데도 불구하고 38도야 그 계란도. 근데 왜 안 올까?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무정란이란 말은 엄마 유전자만 있지 아빠 유전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 유전자만 있는 계란에 생명이 와도 병아리 돼요 안 돼요? 유전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란을 보고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 깨야 돼요. 계란 깨가지고 뭐를 떼내야 돼? 이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에서 보면 아하, 이 계란은 엄마 유전자밖에 없구나. 무정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겉으로 보고도 알아요 몰라요. 아, 요거는 무정란이네. 요거는 생명 줘봐야 뭐요? 헛일이니까 생명 안 줘. 그러면 그것만 썩어요. 전지전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차원을 상상을 못하니까 자꾸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왜 뉴 스타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생명을 받으면 다 끝나요. 그렇죠.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의 암이 아무리 말기 할아버지보다 더 악할지라도 생명만 들어오면 뭐예요? 끝나버려요. 암 중에 제일, 병원 치료에 안 든다는 암이 육종암입니다. 육종.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이번에 남은 자씨 오시는가요? 오셔? 이제 오시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 육종암에 걸리, 육종이 온몸에 다 퍼졌어. 뇌. 그래서 뇌 퍼지니까 두통 심하고, 구역질이 나오고, 중심을 못 잡고 어지럽고, 네. 간에도 퍼지고, 폐도 퍼지고, 병원에서 최고로 살아봐야 뭐예요? 2개월 안에 죽는다.
근데 이분이 뉴스타 됐다고 한 거야. 세상에 그 육종암이 다 나버렸어요. 완전히. 그거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병원에서도 끝나 손 떨어버렸어. 그런데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건강식, 그렇죠? 건강식,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exercise,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햇볕을 쬐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과로하지 말고 뭐예요? 휴식을 하고, 이런 생명을 뭐 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거를 뉴스타트. 신뢰하고. 그래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햇볕 쬐고, 절제하고, 심호흡, 맑은 공기를 마시고, 휴식하고, 신뢰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그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요, 이게? 기본, 여건을 갖추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왜?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여러분이 이 여건만, 뉴 스타트라는 여건을 가져준다면, 그렇죠? 이 여건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예. 아, 햇볕을 보고, 절제를 하고, 맑은 공기를 휴식하고, 신뢰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야, 과연 맞는 말이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것만 갖춰주면, 지금, 여러분 세포 속으로 뭐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와, 생명이 막 들, 생명이, 우! 제가 이래서 하니까 제가 뭐 무당 같아. 그 무당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무당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아, 가거라, 가거라. 저는 뭐요? 예, 정신아, 와라! 예. 자, 이 방법 이외에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생명으로, 뉴 스타트로 생명을 받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힘껏 한번 얘기해보자. 생명 해보세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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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나는 치유된다!